노조 파업으로 닷새째 난방이 끊겼던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오늘 오후 난방이 재개됐습니다. 추위에 떨었던 학생들의 반발과 악화된 여론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도서관 입구에 핫팩을 담은 상자가 보입니다. 서울대 기계전기 담당 민노총 소속 노조가 학생회를 통해 전달한 핫팩입니다. 노조는 처우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갔고, 도서관 등 7개 건물에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 앞입니다. 현재 이곳의 기온은 영하 3도인데요. 난방이 되지 않는 도서관 실내 온도는 어떨지 열 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난방기가 돌아가지만 도서관 책상의 표면 온도는 5도 안팎. 정상 난방하는 입문관보다 10도 이상 낮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공인회계사 시험과 행정고시 준비 때문에 도서관을 지키는 학생들의 불편이 큽니다. 손발이 시려우면 이제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를 계속 풀다가도 이제 잠깐 멈추게 되고. 인생에 걸린 시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는. 노조 파업에 연대하겠다는 학생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으로 모든 학내 갈등은 여름에는 에어컨이 꺼질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이 꺼지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고. 노조는 오후부터 도서관 두 곳에 난방을 재개했지만 나머지 건물은 대학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 난방을 재개할지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